안녕하세요. 인분 번개 토크쇼 이두령 이법사입니다. 자, 구덴트를 구독하시면은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저를 보고 싶으시면은 구슬하시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구덴트를 구독을 하시면은 저를 1분 토크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또 전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니네 나 자꾸 못생겼다고 무시하지 마. 왜냐? 그래도 못생긴 애들 중에서 내가 그래도 제일 예쁘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니네 나 자꾸 무시하지 마. 그 중에서도, 자, 내가 제일 예쁘단 말이야. 요즘 좀 특이하게 생긴 사람들이 더, 인기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너무 잘생긴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그래도, 자기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일단은 그렇지만, 못생기고 잘생기고 떠나서, 인물 보고 솔직히, 옛날 말이 있잖아. 어른들 말이 있잖아요. 인물 잘생긴 놈은 인물 갑옷 찬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잘생긴 놈은 바람 잘 펴. 분명히 바람 핀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생겼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자기의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의 카리스마. 저처럼 또 이두령처럼 또 이렇게 카리스마가 못생겼어도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으면은 자 이렇게 유튜브에도 잘 나오고 또 이렇게 1분 번개 토크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하시면은 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못생겼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자 잘생긴 사람은 너무 의시되지 마시고 자 못생긴 사람은 기분 나쁘겠어요. 잘생겼다고 너무 그렇게 막 이렇게 저기 하지 마시고 자 그 못생긴 중에도 그래도 내가 그 중에도 제일 예쁘단 말이지. 자 이렇게 그래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인생에 못생긴 거는 자 그건 죄가 아닙니다. 못생긴 건 죄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또 가꾸면은 잘 이렇게 제가 말했지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명품으로 바꿔봐. 못생긴 사람이 어디 있어. 돈이 없어서 못할 뿐이야. 알았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라면서 1분 번개 더 끝이었습니다. 이만 끝.